안녕하세요. BKA TV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광주광역시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2023 광주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리아 오픈 이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또 다른 국제대회. 어떤 대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2007년에 수원에서 챌린지 대회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명칭 변경과 대회 등급 승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2017년부터는 광주에서 유치하며 2018년부터는 BWF 월드투어 슈퍼300 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며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대회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월드랭킹 점수가 부여되는 주요 국제대회이고 2024 파리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 우수한 선수들의 대거 참가가 대회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 순간들을 알차게 담아왔습니다. 그럼 선수들의 열정이 넘쳤던 대회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퀸이즈 100 여자 단식에서 삼성생명 김가은이 일본의 신의 미야자키 토모카를 2대1로 꺾고 4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가은의 귀환. 1게임 초반부터 팽팽한 전위 싸움을 벌인 두 선수 중 김가은이 범실을 줄이지 못하면서 미야자키 토모카에게 아쉽게 1게임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가은은 이어진 2게임과 3게임에서 완벽히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으며 정확한 공격 성공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결국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한 김가은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4년 만에 국제대회 왕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승 경험이 조금 적다 보니까는 봤을 때 긴장을 쳤을 때 너무 많이 해서 저를 믿지 못하는 플레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플레이도 좀 조바심 내면서 저 작아지는 그런 치는 볼이 많았는데 2세트 되고 조금씩 긴장도 풀리고 그냥 내 것만 해보자 하나씩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더니 좀 다시 또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는 킹정 듀오 삼성생명 김혜정 화순군청 정나은이 일본의 히로카미 루이 카토 유나를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먼저 1게임은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손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위에서 민첩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네트 장악에서 우위를 선점한 김혜정, 후위에서 안정적인 수비로 경기의 균형을 유지한 정나은.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고전했습니다. 체력전의 양상을 보인 두 팀은 엎치락뒤치락 점수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했는데요. 히로카미 루이 카토 유나에게 3연속 득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5연속 득점을 성공한 김혜정 정나은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김혜정 정나은은 지난해 일본 오픈 이후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여자 복식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세트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플레이 그런 게 다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좀 쉬운 경기를 했었는데 2세트부터는 상대방도 그거에 대비를 조금 더 하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픈 곳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힘들게 풀어나갔는데 언니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 같아. 어제 일단 많이 뛰다 보니까 숨이 좀 트였었고요. 그런 작은 실수가 좀 덜 나왔던 게 오늘 이길 수 있었던 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혼합복식 또한 최강 듀오 삼성생명 서승재, 인천국제공항 최유정이 최강 호흡을 보여주며 중국의 장지엔방 웨이아신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게임 초반부터 서승재 최유정이 낮게 공을 주고받으며 공격 기회가 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성공시키며 기세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이 게임에서도 자신 있는 빠른 스피드로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해 여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준 서승재 최유정은 장지엔방 웨이아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체 몸도 빠르고 드라이브를 잘 치는 거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킴으로써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빠른 스피드에 저희가 밀리지 않고 저 좋은 위치에서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이긴 것 같아요.
광주에서 국제대회 열렸는데 여기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항상 유튜브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원들을 항상 잘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더 많이 노력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또한 삼성생명 서승재, 박민혁이 대만의 리제휴, 양포수안을 상대로 1대2로 패해 아쉽게 동메달을 차지한 남자복식에서는 대만의 리제휴, 양포수안이 우승을 하였네요. 남자단식에서는 일본의 모모타 켄토 선수가 우승하며 아직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해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남자 단식의 손한호, 김동은, 전혁진, 정민선. 여자 단식의 김가람, 김주은, 심유진, 이서연. 남자 복식의 최혁균, 김재환, 진용, 기동주, 조송현, 나광민, 김영여, 광찬. 여자 복식의 김유정, 이현우, 이유림, 신승찬, 장민용, 김민솔, 성승현, 용민아. 혼합 복식의 최영범, 용민아, 김영혁, 이유림, 왕찬, 신승찬, 안윤성, 이현우, 김원호, 정나은.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린 2023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국제대회는 국내 대회와 또 다른 매력이 돋보이죠? 다음에도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배드민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BKA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